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걸음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 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삼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현실이 아니라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권위를 회복하며 이 시대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 천하만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도록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적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께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 은혜를 부으소서.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보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세워주신 요새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주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전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쓰임받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 영향력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 그 소리를 주님 들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일대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오늘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서 시작될까? 여러분, 그 새로운 가능성은 내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절망과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 뿐이죠. 나를 묵상하면 자꾸만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고요. 지금 눈에 보기에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다는 것은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좋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분의 역사가 좋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해지면, 끝까지 가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면은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잘 모르게 될 거예요. 그냥 그저 저절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시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의 통로가 될 한 사람.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는 한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 그 시대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도 마치 그와 같았을 거예요. 140여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망한 상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셨을 이 민족은 이런 민족이 아닌데,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언제쯤 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해 달라고 이 기도할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정말 언제 나타날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 한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합해져서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보라. 하나님을 먼저 보라.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냥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리더로서는 하기 매우 어려운 선택이에요. 리더는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바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사람이잖아요. 그는 공적인 어떤 임명을 받고 여기서 온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뭘 할까? 아, 기대 반, 의심 반, 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기대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무언가 하기를 원하며 바라볼 때요, 그때 리더로서 느끼는 그 부담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난 처음 지금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럼 너무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가 부임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4개월이나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4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 끝, 이제는 실행,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막 말하지 않는다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았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멈추어 서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런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내 말이죠. 나의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탁월한 영적 리더십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걸출한 리더를 이어받아서 걸출한 리더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은 후임자였죠. 이 전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요단강.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저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200만 명이 건너갑니까? 어디서 배를 구합니까? 이건 모두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죠. 이때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막 부담이 엄청나게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3일 후라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한 3일이에요. 그 3일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3일이었다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해요. 그 강물에 발목이 잠기도록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강물이 멈추어 서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바로 요단강 한복판으로 열리는 길이, 하나님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바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시급한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들을 놓쳐가는 현실이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시급하게 느껴지지만 별로 안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일만 쫓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나와 갈등이 있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려요. 정말 재앙인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옆 사람과의 갈등, 다툼, 이거에 집중하면서 계속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너무 급하다고 느껴질수록 그때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걸음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성을 살펴봅니다. 성의 상태는요, 예상대로죠. 정말 엉망이죠. 무너진 지 140여 년이 지난 성이죠. 무너지고 훼파되고 성문은 불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성을 보았다면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 이 성을 과연 재건할 수 있을까? 이 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그 믿음과 비전이 불타오를 때 그는 이 성을 다른 관점,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느헤미야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이 성이 막 무너져가지고요, 말을 타고 갈 수조차 없는 마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순찰이 끝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무너진 성을 순찰하면서 느헤미야가 절망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놀랍죠? 무너진 현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성의 순찰은 뭐냐면 절망의 현실의 순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무너져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세워진 성, 재건된 성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 밤의 순찰은요, 절망의 순찰이 아니에요. 이것은 땅밟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땅밟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곳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낙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멘. 놀라운 장면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게 난 기쁘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그 현장은 바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와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낙망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기회를 보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을 보며 포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성의 재건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 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후 이 현실을 바라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인간의 야망과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꿈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주 단순한 선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재건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말은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지 140여 년입니다. 140년은 긴 시간이에요. 지금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1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80년입니다. 뭐 찾아보니까 뭐 이모군란 뭐 이런 거 있었던 때더라고요. 여러분, 그땐 조선시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무너진 성이, 여러분, 140년 동안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 걸 바라보고 있었고 성문 불탄 거 보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그것은 그냥 당연한 현실이에요. 모두 다 당연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무너져 있는 것이고 다시 재건되는 건 안 된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런 곳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어요. 어떤 곳에 있냐면은 모두 다 당연히 여기는 것들 속에 있어요. 모두 다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 다 당연히 아 이거는 절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모두 당연히 여기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민족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회복을 주옵소서. 어느덧 이 절망에 익숙해지고 이 패배의식에 젖어가는 우리 인생, 어느덧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실패와 절망 속에 젖어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무도 말도 꺼낼 수 없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아, 그런 게 될 수도 있을까? 아, 그런 게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비전의 선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왜 그랬냐면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선포할 때 그 비전에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설명은 이것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 그걸 말한 거예요. 그는 느헤미야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어요. 전 능력이 있습니다. 저 힘이 있습니다. 저 기획력이 있어요. 전 조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느헤미야는 뭐를 말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은혜죠? 이미 있었던 은혜. 그리고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이 했던 그 선택과 결정, 그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스토리 자체는 뭐를 보여주냐면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득력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설득력은 말로만 하는 데서 생기지 않죠. 설득력은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저 성을 재건합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성의 재건을 위해서 이미 헌신하고 포기했던 게 있어요. 그는 왕의 술 맡은 자리에 관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정말 제국의 수도,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머나먼 이 변방에, 정말 무너진 그 성 한복판에 스스로 왔어요. 그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숨 걸고 이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설득력이 생겨요.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 비전이 흘러가고 전염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비전에는요, 대적자가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산발락은 당시에 산발락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바로 그의 신하였던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요단 동편 지역의 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 책임자였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남유다, 그 유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이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이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은 결코 그냥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의 축소, 그리고 기득권의 축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해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계속 등장해요. 느헤미야 이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방해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그저 어떤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영적 전쟁의 상대자들, 악한 마귀, 악한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발견해요. 이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아니, 너희가 이걸 할 수 있겠다는 거냐? 너희가 이걸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과 비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비웃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반대이죠. 이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느헤미야의 등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겉으로 힘이 있는 척하는 것, 그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조롱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가 막 내 마음에 들려와요. 아,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소리들이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습니다. 마귀가 주는 소리.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소리는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에 대해 이렇게 반응해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대답, 그 약한 대적자들의 조롱에 대한 대답,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무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그분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 확신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악한 대적의 실체, 악한 이 대적들의 실체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목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대해,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너희는 몫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몫이라고요. 너희는 권리가 없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권리는 그 권리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명분이 없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희는 명분이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적의 위협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 때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해야 돼요. 너희에게는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목도 없고 너희에겐 권리가 없고 너희에겐 역사적 명분이 없다. 악한 마귀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난 주님의 소유라고요. 내 인생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나에게 그 어떠한 목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권리. 여러분, 내 인생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요. 권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명분이 없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으로 확정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인생.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내 인생에 결코 줄 수 없어요.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그 누가 나를 해하겠어요? 그 누가 나를 흔들겠어요? 그 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확신, 이 담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나누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누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성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흔들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 무너진 성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 무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주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